한국 주교단과 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직자, 평신도들이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특별 아련을 가졌습니다. 교황은 한국 신자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바티칸 현지에서 취재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동양 성인으론 최초로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설치됐습니다. 교황은 축복식에 앞서 한국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최근 들어 늘어난 한국 관련 발언 비중만큼 교황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한국에서도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 177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. 서울대교구 새남터 성당에서 봉헌된 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